건강 받냐 바람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서 덕이 높은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마침 공양할 때가 되어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로 밥을 빌으신 뒤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드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신 후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항상 깨우침을 주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그대가 말한 대로 여래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주고 잘 가르쳐주며 늘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느니라. 이제 그대를 위해 말하리니 잘 듣도록 하여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알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잘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홉 종류의 모든 중생들, 다시 말해 알에서 태어난 것, 모태에서 태어난 것, 섭기에서 태어난 것, 변화하여 생긴 것, 모양이 있는 것, 모양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모든 중생들을 번뇌가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지라도 실로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낸다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에 집착한 것이기에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반드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외의 온갖 것,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와 같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하나니, 왜냐하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보시의 복덕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의 크기를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남쪽, 서쪽, 북쪽 허공과 그 사이와 아래 위에 있는 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걸림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 그 크기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가르친 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이 몸의 형태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의 형태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태란 곧 몸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상은 다 헛되고 거짓이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년 말법 세상에서도 계를 지키며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며 진리로 삼을 것이다. 그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한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들께 선한 공덕을 지었으므로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바로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이런 믿음을 낸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으리란 것을 모두 다 알고 본다. 이런 중생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바른 법이라는 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집착을 내면 곧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에 빠진 것이다. 이들이 또한 바른 법이라는 상을 내어도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며, 그릇된 법이라는 상을 내어도 역시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법이라는 상, 그릇된 법이라는 상도 취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그런 까닭에 여래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 거대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이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강을 건넜으면 마땅히 그 뗏목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바른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고정된 그 무엇으로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고정된 그 무엇으로 여래께서 설법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의 설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도 아니며 그런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성현들께서는 모두 이러한 함이 없는 진리 곧 무위법으로서 중생들과 뚜렷이 구별되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칠보로서 세상에 널리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복덕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께서 그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뜻을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부처님과 또한 그분들의 가장 높은 깨달음의 법은 모두 이 경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부처님 법이라고 집착하면 그것은 곧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수다원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다원은 이제 성자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이지만 실은 어디에도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모양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외의 무엇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이름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사다함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사다함은 인간 세계에 다시 한번 갔다 온다는 뜻이지만 실은 오고 감이 없기에 사다함이라 이름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아나함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아나함은 인간 세계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실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라 이름 부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노라는 생각을 내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어떤 고정된 것이 있어서 아라한이라고 한 것이 아니기에 아라한은 그런 생각을 내지 않습니다. 부처님,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지위를 얻었노라는 생각을 낸다면 이는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집착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오, 부처님께서는 저를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시여, 저는 스스로 욕망을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실로 그런 생각을 조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는 고요한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옛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에 대하여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법에 대하여 실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실은 장엄이 아니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텅 빈 마음을 낼 것이니라. 반드시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소리, 냄새, 맛, 촉감 그 외의 어떤 것에도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비유를 해보자. 어떤 사람의 몸이 거대한 숨이 산만하다면 그 몸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의 실상이 아니며 다만 그 이름이 큰 몸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그렇게 많은 겐지스강들이 있다고 하자, 그 수많은 겐지스강들의 모든 모래알은 그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강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 모래알 수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러면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 수많은 겐지스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어마어마한 칠보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 진실로 이르노니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 복덕은 이 세계를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이 경전의 네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준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치 부처님의 사리탑처럼 받들어 모시고 공양 올릴 것이다. 하물며 이 경전을 모두 받들어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수보리야,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법을 성취할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부처님과 훌륭한 제자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니라.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고 지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 하고 그대들은 이 이름으로 받들고 지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름에서 말한 반야바라밀이란
어떤 실체가 있는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그저 그 이름을 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설한 바 법이 있느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티끌이 과연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 모든 티끌들을 여래는 어떤 실체가 있는 티끌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티끌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래가 설한 세계도 역시 실제로 있는 실상의 세계가 아니기에 단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거룩한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본다면 참다운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2가지 모습이란 진정한 참모습이 아니기에 그 이름이 32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갠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전 가운데 내 구절의 계속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이 복이 훨씬 더 많으니라. 수보리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혜의 눈이 열린 후 이제까지 수많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와 같이 심오한 가르침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그는 참된 실상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라는 것도 참된 실상이 아니기에 여래께서는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믿고 이해하며 받들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만약 후 500세 말세에 어떤 중생이 있어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믿고 받든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아주 드물고 훌륭하고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라는 상도 없고 남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수명에 대한 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상도 곧 상이 아니며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에 대한 상도 곧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체의 상을 떠난 사람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렇도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한 최상의 바라밀은 실로 최상의 바라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을 최상의 바라밀이라 한 것이니라. 인욕바라밀도 마찬가지다. 여래가 말한 인욕바라밀이란 실로 인욕바라밀이라 할 것이 없으며 단지 인욕바라밀이라 이름할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옛날에 가리왕이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때에 내가 만약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었다면 그때 마땅히 분노하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또 과거 500세 동안 내가 인욕선인으로 살았던 시절에도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조금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상을 떠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하며 소리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외의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마음이 어딘가에 머문다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마음에 어떤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보살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보살은 반드시 그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이 청정하게 보시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또한 여기서 여래가 말한 일체 모든 상은 실체가 있는 어떤 상이 아니며 일체 중생도 실체가 있는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야, 여래는 참다운 말만 하는 사람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다. 수보리야, 여래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러서 보시한다면 그는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만약 보살이 그 마음을 온갖 것에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것은 눈 밝은 사람이 찬란한 햇빛을 받아 온갖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모두 다 알고 보느니라. 이런 사람은 한량없이 크고 끝없이 넓은 공덕을 모두 성취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몸을 바쳐 세상에 보시하고 낮에도 그만큼 많은 몸을 바쳐 보시하고 저녁에도 역시 그렇게 보시한다고 하자,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수많은 몸을 바쳐 엄청난 보시를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신심을 내어 조금도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복은 온갖 몸을 바쳐 보시한 공덕보다 뛰어나느니라. 하물며 이 경전을 서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수보리야, 분명히 이 경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 담겨 있느니라. 열에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일러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모두 다 알고 본다. 이런 사람들은 열의 가장 높은 깨달음을 끝내는 얻고야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에 집착해 이 가르침을 듣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세상 어디든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을 올리는 곳이니 마땅히 알지니라. 이곳은 부처님의 사리탑이 되어 모두가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으로 그곳을 장엄할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는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이나 천대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금생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마침내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에 흘러간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나는 804천만억의 무수한 부처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모두 공양 올리고 진심으로 받들어 모셨으며 한 부처님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한다면 그 공덕은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받들어 모신 공덕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 사람의 공덕에 비하면 나의 공덕은 백분의 일, 천만분의 일, 그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가히 미치지 못할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후 말세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했을 때에 받게 될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척 혼란스러워 여우 같은 의심을 내며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경의 뜻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 또한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다면 과연 어떻게 그 마음을 무부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마음을 헤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한 뒤에는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이 있다면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실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에 어떤 법이 있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도다, 수보리야. 진실로 여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도 없었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여래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미래의 부채가 되어 스가몬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어떤 법이 없기에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그대는 미래의 부처가 되어 스가몬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며 수기를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에는 모든 진리가 있는 그대로 여유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에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해도 수보리야, 실로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법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최상의 깨달음에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리하여 열애는 일체법이 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일체 법이라는 것도 일체 법이 아니라 일체 법이라 이름할 뿐이니,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크다고 한 경우와 같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사람의 몸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큰 몸이라는 실상이 아니고 다만 그 이름이 큰 몸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보살이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노라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존재도 진실로 없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열애는 말한다. 일체법 무아,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어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내가 불국토를 거룩하게 장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참된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어떤 장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내가 없다라는 진리, 즉 무아법에 막힘없이 환히 통달한다면 나는 말하노니 이 사람을 진실로 보살이라 이름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부처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를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모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들이 있고 그 수많은 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과연 이것을 많다고 하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수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온갖 마음을 여래는 낱낱이 다 알고 본다. 여래가 말한 이 모든 중생의 온갖 마음이란 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을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그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인연으로 이 사람이 복덕을 많이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인연으로 참으로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란 실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는 얻는 복덕이 많다고 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을 통해 부처님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말씀하신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란 실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원만하고 거룩한 육체의 모습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뛰어난 여러 가지 형상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무리 뛰어난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추었다고 해도 실로 갖추었다고 할 고정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뛰어난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보리야,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는 분명히 자신이 설법한다고 생각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설법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여래를 비방한 것이며 내가 말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래의 설법이란 실로 설한 법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설법한다고 이러는 것뿐이니라.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앞으로 미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생이라고 할 어떤 정해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는 중생이 아니라고 하였고 그 이름을 중생이라 한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얻으신 최상의 깨달음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얻은 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수보리야, 내가 최상의 깨달음에서 어떤 법도 얻은 것이 없기에 다만 그 이름을 최상의 깨달음이라 할 뿐이니라. 또한 수보리야,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단지 부르는 것이니라.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대한 집착 없이 온갖 선한 법을 바르게 닦으면 바로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보리야, 선한 법이라고 말한 것도 실제로 선한 법이라 할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선한 법이라 이름한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을 합친 만큼의 많은 칠보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 경에서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앞서 말한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백천만억분의 일 또는 그 어떤 숫자의 비로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여래는 마땅히 스스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실로 여래는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래가 스스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래는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는 말이니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여래는 내가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건만 범부들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여긴다.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실제로 범부라 할 존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범부라는 것도 곧 범부가 아니다. 단지 이름하여 범부라고 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 여래를 볼 수 있다면 전륜 성황도 여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수보리가 다시 생각한 뒤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 바로는 32가지 거룩하고 뛰어난 모습을 통해서는 여래를 볼 수 없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영혼이 부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여래는 거룩하고 뛰어난 32가지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안 되느니라. 여래는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수보리야, 만약 그대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법이 끊어지고 아주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안 되느니라. 왜냐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법에 대하여 법이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단멸상을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우고 이를 널리 보시하고 또 어떤 보살이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실체가 없음을 알아 참다운 지혜를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지혜를 성취한 보살의 복덕은 수많은 칠보를 보시해서 얻는 사람의 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런 보살은
실로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아무리 큰 복덕을 지었다 해도 그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래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여래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에 여래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쪼개고 쪼개어 아주 작은 티끌로 만든다면 과연 그 티끌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티끌들이 실제로 있다면 부처님께서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티끌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부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여래가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실로 세계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세계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곧 합쳐서 하나 된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 세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래는 합쳐서 하나 된 모습, 즉 일합상이라고 단지 이름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이처럼 세계가 합쳐서 하나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로 없는데 단지 어리석은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은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수명에 대한 상을 설법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참뜻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사람은 부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남과 중생과 소명에 대한 상은 실제로 나와 남과 중생과 소명에 대한 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이름하여 설하셨던 것입니다. 수보리야,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며 조금도 진리의 모습에 집착해서는 안 되느니라. 수보리야, 여기서 내가 말한 진리의 모습이란 것도 실제로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래는 진리의 모습이라고 다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기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다 하더라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이 경전의 가르침을 지키고 내 구절의 개송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일러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서 보시한 복덕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러주어야 하겠는가?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여여하게 전해야 한다.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경의 가르침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상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모두 믿고 받들어 수행하였다.